오늘 소개해드릴 제 작업은 누리누리입니다. 누리누리는 유저가 화면에 그림이나 글자를 그리면 머신러닝을 사용해서 그 그림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화면에 떠다니는 색깔공들이 3D 형태의 그림으로 보여지는 웹사이트입니다. 3D 그림은 오토드로우라는 구글의 프로젝트에 사용되었던 2D 일러스트레이션들을 가져와서 3D 형태로 보일 수 있게 가공했습니다. 색깔공은 그림의 형태로 전환될 때 3D 뎁스에 따라 색의 진하기를 다르게 적용했고 배경색과의 강렬한 색상의 대비를 보여줘서 디자인적 재미를 추가했습니다. 웹젤을 사용해서 퍼포먼스가 아주 좋은데 모바일이나 타블렛에서도 잘 작동하도록 만들었고요. 두 손가락으로 줌인, 줌아웃 하거나 핸드폰을 흔들면 초기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인터랙션을 추가해서 디테일을 높였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제 딸은 색깔공을 좋아하는데요. 이런 공놀이 풀장에서 노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마트에서 색깔공을 보면 꼭 하나를 집어와요. 그리고 그림 그리기도 좋아하는데 이걸 노니노니라고 불렀어요. 이 노니노니라는 어감이 참 좋았는데 이것을 제목으로 아이들을 위한 그림 그리는 프로젝트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015년에 구글의 데이터 아트팀과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 그때 했었던 경험과 딸이 좋아하는 색깔공 그리고 그림 그리기를 결합해서 노니노니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3D 공들은 3JS라는 웹GL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3D 표현을 했고요. 떠다니는 공들은 동그란 이미지를 파티클의 텍스처로 불러와서 미리 지정해둔 색상 중에 하나로 칠하고 3D 공간에 랜덤으로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파티클의 회전 속성을 마우스의 움직임과 연동해서 움직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림 모드와 글자 모드 두 가지가 있는데 그림 모드는 오토드로우의 API를 사용했고요. API를 사용해 가져온 2D 벡터 그래픽을 캔버스에 그린 다음 그려진 이미지의 픽셀 컬러 값을 비교해서 이미지가 있는 부분의 좌표에만 떠다니는 공들을 배치시켰습니다. 이때 랜덤으로 공의 뎁스를 정해주었는데 뎁스가 깊어질수록 색을 진하게 해서 3D 특유의 입체감을 살렸어요. 글자 모드는 구글의 트랜슬레이션 API를 사용해서 사용자가 그린 글자가 무엇인지 알아냈습니다. 3D 공의 표현은 그림 모드와 동일하게 캔버스에 글자를 그리고 해당 좌표에 공들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웹 스피치 API를 사용해서 글자의 발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Strawberry. 아무래도 아이를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라서 글자나 그림을 눈으로 보고 해당되는 단어를 소리로 듣는 것까지가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생각했어요. 아이스크림. 구글에서 저의 멘토인 알렉스라는 디자이너가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디자이너라며 그래픽 디자이너인 맥스 후버의 책을 선물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영감을 받아 웹사이트에 사용된 폰트를 디자인했는데요. 캠튼 폰트와 프로덕트 산스 폰트를 베이스로 형태를 조절하고 컬러풀한 공이라는 컨셉에 맞게 화면과 같이 색상을 정해주었습니다. 언어는 영어, 한국어, 일본어 등 총 11개의 언어를 지원합니다. 이 11개 언어의 상태 메시지는 전 세계 구글에 근무하는 동료들에게 이 문장이 맞는지 검수받았습니다. 구글 내부 시스템에서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동료를 검색해서 메일로 검수 요청을 했었는데 다행히 모두들 흔쾌히 도와주더라고요. 소개 페이지의 배경은 HTML5 캔버스에 글로벌 컴포짓 오퍼레이션 속성을 Saturation으로 지정하고 거기에 그라데이션을 가진 동그란 모양의 오브젝트들을 랜덤으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색상의 그라데이션과 캔버스의 Saturation 속성이 합쳐지면 이렇게 움직이는 그라데이션처럼 보여집니다. 누리누리는 FWA를 포함한 몇 가지 웹 어워드로 수상했고요. 루킹글래스라는 홀로그램 디바이스 스타트업의 요청으로 홀로그램으로도 보일 수 있게 변환하는 작업도 진행했었습니다. 이상 누리누리였습니다.